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을 위한 온택트 소통 콘서트 2020 군인의 품격 Future Hands Up의 사회를 맡은 안현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멋진 분들이 많죠. 인간의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죠.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 이국종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에서 일하고 있는 이국종입니다.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음 중에 뭘 것 같습니까? 물론 저기에 있는 아홉 개의 대표적인 예는 뭐 하나라도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서 형성되는 그 국가라는 조직 자체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거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가 없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군이 군의 역할을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임진왜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불과 수십 년이 지나서 중국에서부터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우리는 굉장히 참담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190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을사늑약이 있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모를지도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더 앞으로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쓰라린 패전의 기억으로부터 패전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바로 눈앞에 항상 우리를 노리는 대규모의 적들하고 맞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은 청해부대를 만들어서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다까지 보내게 됐는데 사실 그 아덴만에서부터 인도양 그쪽을 거쳐오는 우리 해상수송료는 우리 경제에 철로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지키는 청해부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진의 가운데서 보시는 분은 나중에는 석혜균 선장님이라고 잘 알려지게 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현역 시절입니다. 저분은 해군에서 어떤 제도의 반열에 오르시거나 굉장히 고급 장교로 군생활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부사관, 그냥 일반 간부분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저분은 해군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갈고 닦았던 그런 자기의 능력에다가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자신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큰 대형 상선의 선장의 반열에까지 오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자기 몸에 7발이 넘는 총탄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함정을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고 해적들이 가자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쪽 침로를 틀어가지고 청해부대 쪽으로 침로를 바꿔버리고 해적들 몰래 청해부대와 교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거의 저분은 죽음 직전에서 헤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총탄을 맞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역만리 바다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윤영아 정장을 비롯해서 많은 수병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우리 해군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서정우 하사와 희생된 우리 해병들은 적들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된 연평도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올까요?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이런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수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한 친구였어요. 사실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함정 승조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원을 해서 해외 파병 임무에 나섰고요. 나중에 전역하자마자 곧장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해서 제 외래를 찾아왔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합니다. 그리고 마치 석혜균 선장님처럼 현역 시절에서부터 그렇게 다져지고 굉장히 성실한 모습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빛을 발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게 되는 수많은 중요한 임무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게 되는 헌신 그리고 배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저는 외과 의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 중에 대부분을 외상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했던, 해왔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상당 부분 종료되었습니다. 현역인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현역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물러날 겁니다. 그러나 현역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쌓였던 그런 노력들은 어디로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다져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고 닦아진 여러분들 자신은 나중에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나라 사회를 떠받치는 데 가장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국종 교수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 여러분께 궁금증을 좀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죠. 필승 8전단 예비역 함정관리대에 근무 중인 상병 김준혁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휴가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힘들 때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답하다는 걸 자꾸 이게 되새김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함정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비집게 만들어 놓은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몸을 좀 더 오히려 그 피지컬 로드를 좀 높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스쿼트라도. 힘들기도 하고. 예. 정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진중문고 같은 데 들어와 있는 책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잡아가지고 책을 많이 보세요. 독서. 예. 그 답답한 거를 너무 답답하다고 자꾸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일을 자꾸 찾으세요. 그러면 다음 고민은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한번 볼까요? 필승. 제8전투훈련 단본부에서 근무 중인 병장 이재원입니다. 이국중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역으로 교수님의 고민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글쎄, 그 아마 수병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거의 똑같을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갖는 두려움이고 어려움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커요, 누구한테나. 교수님 같은 분도 사실 앞으로 한치 앞을 예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못해요. 있다는 점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위안도 되는 것 같아요. 앞날은 예측이 안 되니까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고민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서 다른 바쁜 일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2020 군인의 품격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꽃다운 시간이고 보석 같은 순간이에요. 군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이제 임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철저히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다져지거든요. 그 무엇하고도 바꾸기 어려운 자기의 가장 큰 보석 같은 자산이 될 거예요. 딱 하나, 다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가장 멋있는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죠. 막막해 보이는 시간들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뿌리와 기둥으로 굳어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온택트 소통 콘서트 2020 군인의 품격 퓨처 핸즈업.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안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빠. 나 아빠도 경민이야. 잘 지내고 있지? 아빠 얼굴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사진으로 한번 보고 그 이후에는 못 본 것 같아. 군대에 있으니 문득 생각이 났어. 나는 왜 아빠를 자주 보러 가지 않았을까 하고. 아빠, 나 해고대 입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역을 앞둔 병장이야. 시간 참 빠르지? 아빠는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평상시에 연락 자주 하면 될 것을 너도 참 못난 아들이다. 아빠 지금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아빠와 함께한 시간은 적지만 아빠는 틀림없이 나를 건강하게 낳아준 나의 소중한 아버지야. 내가 전역하고 꼭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치료 잘 받고 이겨내야 해. 알았지? 나의 영원한 은인 우리 아빠.
부디 치료 잘 받도록 노력해줘. 그럼 이만 줄일게. 잘 지내 아빠. 컷! 잘해주세요. 네,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의무장님. 저 수민이입니다. 의무장님, 제가 처음 함정에 전입온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무장님은 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서 최대한 편한 분위기에서 건강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출항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탈진해가지고 쓰러질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 의무실로 데려가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입 당시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방법과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 또 의무장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경험담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의무장님 덕분에 저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명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또래 상담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한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무장님은 제게 소중한 인연이며 고마운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남은 군생활이나 전역 후의 삶에도 의무장님께 배웠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큰 도움과 연결해 주신 저의 멘토 김은환 의무장님에게 앞날에 무운이 깃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 수민아, 잘 지내지? 너가 처음 배에 전입 왔을 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시기였잖아. 함정 생활이 좁은 공간에 또 많이 흔들리고 해서 더 고생했었지. 그래도 점점 일에 적응하고 밝게 변하는 널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 자기 몸이 재산이라고 하잖아. 행복도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수민아, 남은 군 생활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전역 후에도 너가 그렇게 바라는 꿈 꼭 이루며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항상 널 응원하며 다음에 휴가 때 꼭 한번 보자. 잘 지내.